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면, 40문제에 100점 만점인데, 여기에서 이제 몇 개, 우리가 60점이면 몇 개, 24개 이상 맞추면 된다. 근데 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쉽죠? 절반에서 조금만 넣으면 되거든. 절반에서 무슨 거? 조금. 근데 그게 어렵다 해보면 또, 그죠? 어쨌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민법은 요렇게 10개, 총칙 10개, 물권 14개, 계약법 10개, 그럼 특별법 6개인데, 1개, 1개, 실명법 2개,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1개, 그 다음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 몇 개? 1개. 이런 식으로. 그럼 1개씩 나오는 거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여러분, 그 다음에 11월 달, 12월 달에는 내용을 알려고 하지 말고, 뭐다? 용어, 용어. 어떤 거? 용어.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그지? 그럼 총칙에는 어떤 게 있는가 살펴보면, 총칙에는, 여러분, 그죠? 제일 앞에 권리 변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무슨 변동? 권리 변동. 근데 권리 변동, 이건 시험, 옛날에 언제 나왔냐면은, 이런 거 교재로 우리 보면 37페이지 권리 변동 있잖아요, 그지? 근데 이게 옛날에는 시험 문제 나왔다. 지금 이제 여러분은 31회인데 10, 그러니까 한 15회 이전에는 이 권리 변동에서 나왔는데 15회 이후에는 이 권리 변동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몇 문제 나오냐면 두 문제 나왔거든. 근데 거의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기본 다른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베이스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는 권리 변동 설명하지만 1월 달, 2월 달 가면 권리 변동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냐면 다른 거 해야 될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제일 앞에 권리 변동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법률 행위. 우리 책 아직 안 나와서 그러는데, 무슨 행위? 법률 행위. 그러면 이런 법률 행위는 아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댔습니까? 계약. 법률 행위 하면 대표적인 게 무슨 약? 계약. 그럼 계약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그래서 이런 법률 행위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면 의사표시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무슨 표시? 의사표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라는 게 나옵니다. 무슨 이? 대리. 책 순서인데. 자, 법률 행위. 법률 행위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되고, 의사표시. 그 다음에 대리.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취소. 자, 무효 취소. 요, 법률행위 일반적인 용어는 무효 취소. 그 다음에 법률행위 부관. 무슨 행위 부관? 법률행위의 부관. 이렇게 해서 몇개 있다? 다섯 파트로 나온다. 요, 권리 변동 빼고. 법률행위 파트에 몇 개? 다섯 개. 무슨 행위? 법률행위.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그 다음에 요, 대리는 왜 대리가 나오냐면은 대리를 법률행위 확장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무슨 행위 확장? 법률행위 확장. 자, 대리는 어떤 게 대리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앞으로 법률행위 하면 몇 사람이 주로 한다? 두 사람이 됐습니까? 그럼 법률행위 대표적인 게 아까 무슨 이야기를 했노? 계약. 계약하면 몇 사람이 있어야 되노? 두 사람. 근데 여러분 갑과 을이 이제 계속 설명할 때 갑과 을이 법률행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갑과 을은 같은 동등한 사람입니까? 차등이 나는 사람입니까? 동등한 사람이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을 뭐로 삼는다? 기준.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삼습니까? 갑. 그치.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을 뭐라고 하냐면은 뭐 표의자 을을 무슨 방? 상대방. 자, 그럼 여기서는 표자와 상대방은 대등합니까? 차등이 나는 사람입니까? 대등한 사람이다. 근데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는 누구를 기준으로 삼노? 갑을 뭐라 그러고 표자, 을을 상대방. 됐습니까? 또 때로는 갑과 을은 대등하다. 차등이 난다. 대등하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다. 누구를 기준으로 삼는다? 갑을 뭐라 그러고 표자, 을을 상대방. 또 대리에서는 갑을 뭐라고 하냐면은 본인이다 이런 말 씁니다. 무슨 인? 본인. 그러면 을을 무슨 방이란다? 상대방. 이렇게 때로는
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갑을 무슨 자, 표자, 대리에서는 갑을 뭐다? 본인, 이런 말 쓴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좋다. 요, 원래는 법률행위는 누구하고 해야 되노? 본인과 상대방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바쁘다. 본인이 능력이 없다 하면 야, 내 대신 좀 해라 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대리인. 그러면 결국 상대방은 원래는 누구하고 해야 되지만 본인과 상대방이 해야 되지만 누구 대신에? 본인 대신에 누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리인과 누가 해야 된다? 상대방. 이렇게 삼각형 돌아간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자 그러면 본인과 상대방이 해야 되는데 일면적인 법률관계가 면면적인 법률관계로 발전한다? 3면. 그래서 대리를 법률행위 확장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선생님 대리 어려워요 했는데 대리 쉽다. 무슨 템을 알면은 시스템. 자 그럼 좋다. 본인 대신에 대리인과 상대방이 하잖아요. 그지? 그럼 대리에서 요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할 때 법률상으로 금방 제가 뭐라 했습니까? 법률상으로 요 대리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하면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럼 계약서에 누구 이름 쓴다? 본인. 본인의 이름을 쓰고 법률 효과도 됐습니까? 법률 효과. 법률 효과도 누구한테 기소하냐 하면 본인에게 기소합니다. 본인에게 기소가. 그럼 자 그러면은 요 대리인이 자 대리에서 제일 우리 민법에서 중요한 건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법률 효과 누구? 본인. 판단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대리인이 스스로 판단 결정한다. 그럼 대리인이 본인 생각과 달리 결정해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 하는 거. 그게 대리인하고. 쉽죠? 이 대리인은 이거 한다고. 그럼 대리인은 딱 세 개 기억하면 출발할 때 출발을 잘해야 된다, 항상.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법률 효과 누구? 본인.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이 독자적인 결정. 그러면 만약에 대리인이 본인의 생각과 달리 결정해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렇게 하면 시험에 추합격 이렇게 한다고. 간단합니다. 의심할 필요 없고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이게 누구 생각? 판사 생각. 분쟁이 생겼을 때 판사는 이렇게 해결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 밖에서 하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누가? 판사의 생각을 공부한다고. 누구의 생각을? 그렇지. 내 생각을 가지고 문제 맞췄다. 시험 땡. 누구 생각대로? 그렇지. 아, 오늘 정말 좋은 거 많이 배워. 그게 중요하다. 첫 시간에. 누구 생각? 판사 생각. 그럼 대리는 딱 세 개.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효과 본인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그럼 대리인이 이제 그런 것도 잘 나온다.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결정해도 그대로 유효무효 유효 곧 착오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그런 게 나오거든. 그래서 일면적인 법률관계가 면면적인 법률관계로 3면. 그래서 법률행위 확장. 그래서 법률행위와 관계가 있다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일반 용어. 법률행위 일반 용어. 그럼 처음에는 막 똥 빠지게 할 필요 없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무효. 무슨요? 무효. 뭐를 무효로 하노? 아까 여러분 매매하면 계약. 계약하면 끝에 뭐가 붙어야 되고? 약정. 주고받는 거는 무슨 행? 이행.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항상 계약이 체결되면은 항상 뭐라는 문제가 따른다? 이행. 주고받는 거는 무슨 행? 이행. 매매는 무슨 약? 계약.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무효는 뭘 무효라고 하노? 무효, 무효, 무효. 무효! 그렇지. 없었다. 이게 중요하다. 무효는 뭐 한 적이 없다. 그럼 예를 들면 갑의 집을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했다. 등기가 무효다. 자, 그럼 등기부의 이름은 누구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도 을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도 뭐 한 적이 없다. 등기한 적이 없다. 누가 소유자? 갑. 그치. 오케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다. 여러분 그걸 효과라고 한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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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무슨가? 결과. 효과.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다.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그걸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넉자 부당이득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득? 부당이득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무효 나오면 무슨 이득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당이득. 그치. 오케이. 되겠습니까? 자, 그럼 무효다. 무효는 아까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다. 그래서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무슨 이득? 부당이득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맞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뭐라 그런다? 무효.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인 거.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지. 무효 취소. 자, 취소. 취소, 취소. 갑니다. 취소, 취소, 취소. 여러분, 요게 중요한 단어다. 여러분, 무효는 아까 한마디로 하면은 뭐였다? 없었다. 그지? 취소할 수 있다. 어떻다?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 자, 한번 해봐라. 뭐 할 수 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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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될 때는 집에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하가 옵니다. 무슨 하? 그걸 이제 스님이나 이렇게 도사들은 깨닫는다 그러고 우리는 이해. 무슨 하? 아하가 와야 된다. 근데 아하가 언제 오느냐 하면은 한 시험 치기 한 10월 우리 한 24일인가 이렇게 치거든. 그러면 10월 초에 아하가 온다 보통. 여러분 근데 자꾸만 1월달 2월달에 아하가 오기를 기대하면 그건 욕심쟁이다. 1월달 2월달은 아하가 안 온다.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다시 취소할 수 있다는 말 안에는 일단은 유효하다는 말이야. 일단은 뭐하다? 유효. 뭐한 것을? 유효한 것을 여기서 취소권자가 취소하면은 취소권자 취소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의사 표시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걸 소급해서 이렇게 한다. 뭐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걸 이걸 뭐라고 그런다? 취소라고 한다. 이게. 그러면 취소라는 것은 뭐한 것을? 취소는 뭐한 것을? 유효한 것을. 다시 취소는 뭐한 것을? 유효한 것을 무효화시키는 걸 뭐라고 그런다? 취소라는 말. 그래서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일단은 뭐하다? 빨리 유효. 일단 뭐하다? 유효. 한 것을 뭐? 무효화시키는 걸 뭐라고 그런다? 취소라고 한다. 그럼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 넣으면 일단은 뭐하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다시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거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취소는 뭐한 것을? 유효한 것을 넉자 무슨 표시? 의사 표시가 있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를 뭐라 그런다? 취소. 그럼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니까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되니까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그래서 무효 취소하면 나오는 단어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그치. 그런 거. 그래서 필기 많이 할 필요 없고 무효 취소하면 무슨 이득? 부당이득. 계약하면 끝에 뭐부터야? 약정. 주고받는 거는 무슨 행? 이행. 그치. 그런 거 기억하면. 예. 그런 거. 그럼 대리는 일면적인 법률관계가 면면적인 법률관계로 발전한다? 3면. 대리는, 대리에서는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그럼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결정해도 그대로 유효, 무효? 유효.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그렇지. 모든 법적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 그럼 대리인은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효과 누구? 본인. 많이 했죠, 그지? 머리 터질 것 같죠? 아직 많이 남았는데. 자꾸만 하면 된다, 이게. 그게 무효 취소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잖아요. 그치? 일단은 뭐다? 유효. 그치? 일단 유효. 유효인데. 일단은 유효한데. 만약 취소할 수 있다면, 여기 이제 취소권자가, 취소하면은 소급해서 뭐,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 무효. 그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일단은 뭐다? 유효. 근데 뭐가 될 수도 있다? 무효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요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일단은 뭔데? 유효인데. 요거를 뭐냐면은 유동적 유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나옵니다. 유동적 유효인 것 하면 뭐 할 수 있는 거 찾는다? 취소. 몇 개 있냐면 우리 딱 네 개. 제한 능력자.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네 개밖에 없다. 취소는 딱 네 개에서만 취소라는 말 쓰고 그 외에 취소라는 말 쓰면 안 된다.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네 개에서만. 차고, 사기, 강박, 제한 능력자. 그건 다음에 한다. 다음에 하는데, 어쨌든, 요, 그럼, 유동적 유효 찾으세요 하면 뭐 찾아야 된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어쨌든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일단은 뭐 하다? 빨리 유효인데, 왜 유동이라는 말 쓰냐 하면은, 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 골뱅이에도 유동 골뱅이 있잖아요. 예? 네. 여러분 그죠? 그 요 세종시에는 그 서울에 가면 을지로 골뱅이라는 데가 있거든. 무슨 지로? 그 이제 여러분 서울 그 을지로 사강가 그 가면 그 서울 백병원 밑에 옛날에 인쇄소가 많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맥주 안주에 그 골뱅이 무침이 나온다고. 무슨 무침? 요 세종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예? 아 이게 이제 다른 데서 가면 막 골뱅이 무침 나오잖아요. 그 막 소면도 나오고 이러거든. 근데 오리지널 을지로 골뱅이는 그 소면 이런 거 안 나오고 국수 안 나오고 딱 뭐 하느냐면은 진짜 을지로 골뱅이는 딱 그 본원 앞에서 큰 이게 양푼이 있잖아요. 예? 양푼이 딱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서 딱 해갖고 유동 골뱅이를 딱 집어넣거든. 통조림 그대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파채. 무슨 채? 파채. 그 다음에 뭐, 마늘 다진 거. 레시피 이야기 한다니까. 뭐 하는 거? 마늘 다진 거. 그 다음에 무슨 가루? 고춧가루. 그 다음에 딱 뭐냐면은, 여러분 보죠? 그, 옛날에는 대구포를 넣었는데, 지금은, 뭐, 만미나, 만미라고 하던데, 그, 오징어, 그지? 만미나. 안 가면, 원래는 이거 대구포. 무슨 포? 대구포. 요거 딱.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참기름 안 넣는다. 됐습니까? 식초 안 넣습니다. 소면 안 준다. 요 딱 해갖고 하거든. 그러면은, 여러분 독한 거 들어가잖아요. 파채, 마늘 다진 거, 고춧가루, 이거 다 독하잖아요. 근데 요거와 같이 맥주, 요거와 같이 소주 먹잖아요. 아침에 속 쓰리는 거 한 개도 없다. 진짜. 어? 어. 무슨 골뱅이? 유동. 그럼 여러분 그 슈퍼에 가면 거지. 그 자연산 유동 골뱅이 사야 된다. 이게. 근데 뭐 동원 골뱅이, 샘표 골뱅이 넣어봤거든. 다 질기고 맛없다. 딱 요거 해보니까. 유동골뱅이 딱 해가지고. 근데, 뭐 안 넣는다? 참기름 안 넣는다? 뭐, 식초. 그 다음에 소면 있다 없다? 없다. 요거 딱 해가지고, 조물락조물락 해가지고 딱, 본원 앞에서 해가지고거든요. 그러고 이제, 하면은, 원래는 이제 맥주 안주인데, 그냥 소주하고 먹어도 괜찮더라. 예. 이걸 무슨 골뱅이? 근데 여기서 뭘 지금 강조하고 있다? 유동.
유동적, 유효 하면 뭐 취소 몇 개, 네 개. 아까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에서만 쓰는 단어다. 잘린데 이게.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일단은 뭐하다? 유효. 그지? 일단 뭐하다? 유효. 근데 취소권자가 취소하면은 소급해서 유효, 무효, 무효. 맞습니까? 근데 그러면 자, 유효로 하려면 어쩌면 되노? 유효. 취소권자가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럼 누구 손에 달렸노? 누구 손에 달렸노? 빨리. 취소권자 손에 달렸지. 취소권자가 취소 의사표시하면은 소급해서 뭐? 무효.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뭐? 유효죠. 누가 결정하노? 취소권자.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요게 시스템이다. 요게 법과목이다. 법과목은 처음이자 끝이 똑같다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항상 아까 법에서는 몇 부류? 두 부류. 그지? 그러면 자, 취소권자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지. 누가 결정하노? 취소권자. 그러면 유효로 하려면 어쩌면 되노? 유효로 하려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근데 취소권자가 내가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유효로 하겠다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추인이라는 말을 쓴다. 무슨 인? 추인. 누가 하노? 누가? 취소권자. 그렇지. 그래서 취소권자는 추인권자다. 이렇게 한다. 추인이 있으면 추인은 뭐 취소권자가 취소권 포기 행사하지 않겠다. 그러면 추인이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요게 이제 공부라고. 언제부터? 그때부터 무슨적 유효? 확정적 유효. 이렇게 한다. 무슨적 유효를? 유동적 유효를 취소권자가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취소권자가 뭐 하면은 추인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무슨적 유효? 확정적 유효. 그치? 끝. 요렇게 알면 취소 확실하게 하는 거지. 매우 어려운 거거든. 근데 어렵다 쉽다 없다. 공부에서는 뭐 없다? 어렵다 쉽다 없고 안다 모른다. 모르면 골 때리기 어려운 거고 알면은 쉽다. 끝. 그래서 취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뭐라는 단어도 논다? 추인. 그렇지. 누가 추인한다? 취소권자. 그래서 취소권자는 무슨 권자? 추인권자다. 또 있다 많거든. 지금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오늘 잘 왔죠? 예. 키 작고 못생겨도 오래됐다고. 정통이라니까. 자, 그 다음에, 무효 취소 이런 거 이제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보관. 무슨 행위 보관? 법률행위. 이건 보관에는 어떤 게 있냐면, 조건과 기한이 되게. 여러분, 항상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두 개가 나왔다. 뭐가 나왔다? 두 개. 뭐가 있다? 기준. 기준이 뭐냐? 조건은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 어떤 게? 불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걸 이걸 뭐라 그러고? 조건. 기한은 장래 도래가 어떻게? 확실한 사실. 확실한 사실에 의존해 기한하는 걸 뭐다? 기한. 이렇게. 그럼 자, 기준은 뭐고? 기준? 기준? 불확실, 무슨 건? 조건. 확실, 뭐? 기한. 되겠습니까? 다시 불확실? 조건. 확실? 기한. 오케이. 자, 그럼 예를 든다. 뭐에 들지 말게 하시며? 그제? 시험에 들게 하면. 선생은 막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적겠습니까?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적겠습니까? 그렇지. 틀릴 거라고 생각. 틀려도 괜찮다. 그럼 틀리면 선생 발음대로 가는 거고, 맞추면 나는 뭐 한 거고, 똑똑한 거고, 그런 거지. 되겠습니까? 자. 자, 비가 오면 옷 한 벌 사주겠다. 조건 계약. 빨리. 확률이 2분의 1. 조건 계약. 비가 오면 옷 사주겠다. 조건 계약. 조건 계약.
조건 기한. 기한. 비가 오면 끊어라. 온다, 안 온다? 언제 안 물었잖아요. 뭐만 오면은? 뭐만 오면은 빨리. 그렇지. 비만 오면은 옷 준다고. 무슨 시? 반드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언제 봤느냐? 이번 달에 안 오면 다음 달, 다음 달 안 오면 그 다음 달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 온다, 안 온다? 온다,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렇지. 옷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렇지. 무슨 시? 반드시 받잖아요. 그 부사 좋아합니다. 반드시, 무슨 직, 오직, 뭐 비로소 이런 거 좋아합니다. 되겠습니까? 옷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잖아요. 반드시 봤잖아요. 뭐만 오면은? 그렇지. 그러나 여기 내일 비가 오면 옷 한 벌 사주겠다. 조건기한. 와. 못 받을 수도 있죠. 내일 비가 안 오면 못 받지. 되겠습니까? 못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언제? 내일. 하면은 이건 뭐다? 조건.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잘 나오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우리 집 강아지가 죽으면, 우리 집 강아지가 죽으면 이 집 너에게 주겠다. 조건기한. 그렇지. 이제 잘하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잖아요. 근데 5년 안에 우리 집 강아지가 죽으면 하면 이건 뭐다? 그렇지. 쉽죠? 이런 거, 이런 거. 법과목은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 기준. 그 다음에 또 기본적인, 아까 있죠. 규칙. 법과목은, 법은 뭐냐면 기준이고 규칙이거든. 기준과 규칙은 어떻게 해야 되노? 외워야지, 그죠?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만 여러분이 잘해 주시면.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총칙에 쭉 있대, 이게. 총칙. 무슨 변동? 권리 변동. 권리 변동. 근데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 무슨 행위?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반드시 몰려서라고. 의사표시, 법률 행위 확장, 뭐, 대리. 전부 다 법률 행위 붙었잖아요. 법률 행위 핵심적인 요소, 의사표시, 법률 행위 확장, 법률 행위 일반 용어, 무효 취소, 법률 행위 보관. 앞에 전부 다 뭐가 붙었습니까? 법률 행위, 법률 행위. 그래서 결국, 법률행위 파트에 시험 문제 나온다. 법률행위 파트 몇 개입니까? 다섯 개지. 무슨 행위?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법률. 그럼 여기서 열 개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그럼 핵심이 어느 게 핵심이냐면은, 대리와 의사표시에서 거의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나오거든. 그래서 나중에, 시험 나중에 쳐봤더니, 총칙이 점수가 안 나오더라. 뭐가 점수가 안 나오더라? 총칙. 그럼 무슨 표시? 의사표시하고 대리만 확실하게 하면은 나머지는 뭐 무효취소 나오면 들은 거, 강의 들은 거 가지고 맞출 수 있으면 되고 안 맞춰도 관계없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표시하고 의사표시 대리고 또 법률행위에서 딱 나오는 게 있거든. 103, 104 이렇게 몇 개 있다고. 그렇게 하면 6개, 7개 맞춘다고. 총칙 10개 중에. 10개 다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강의할 때는 쭉 들으면 되고 그 일단은 중요한 거는 어디가 중요 파트다? 어디가 중요 파트다? 의사표시와 대리. 그치? 그렇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변동? 권리 변동인데 자, 근데 여러분 그죠? 그 권리 변동 여러분 쭉 프린트인데 프린트 오늘 두 개죠? 제가 내준 그 프린트 있습니까? 이거? 요거는 제가 만든 건데 원래 그게 칼라로 되어 있는 건데 흑백으로 뽑으니까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무슨 변동? 권리 변동인데 권리 변동 그거인데 요거 가지고 나누는데 그지? 자, 그럼 권리 변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무슨 변동? 권리 변동. 자, 여러분 오늘 한 것 중에 오늘 한 것 중에 아까 조금 설명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 취소 할 수 있다 하면 일단은 뭐다? 유효. 그지? 그 다음 무효. 그 다음 부관. 조건과 뭐가 있다? 기한. 조건은 뭐? 불확실. 기한은 확실. 그지? 자꾸만 하면 되거든. 나중에 자동으로 알아지고. 그지?
그 다음 무효 취소가 되면 무효 취소가 되면 무슨 이득이라는 단어는 꼭 나와야 된다. 부당이득. 그지? 그럼 대리인은 아까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모든 법적 책임 누가 진다? 본인. 누가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법률료가 누구? 본인. 그렇지.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알면 됩니다. 다 알 필요 없고, 그지?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변동이 있는데, 그 권리 변동은 몇 개가 있냐면, 그 도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여러분 책에서는, 아까 책에서는, 여러분 아까 몇 페이지? 37페이지, 그지? 쭉 설명하고, 그럼 책 37페이지는 나중에 이제 끝날 때 저거 한번 체크해 주기라고. 자, 오늘 받은 그걸로 본 무슨 변동? 권리 변동. 그지?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인데, 자. 그럼 권리 변동 이렇게 하면,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 변동이란다, 이게. 뭐? 발생. 그러면, 여러분, 아까 권리의 주체는 누구라 했다? 사람. 사람에게 권리가 발생했다는 말은 사람이 권리를 취득했다는 말하고 똑같다. 그래서 발생은 다른 말로 뭐다? 취득하고 같은 말이다. 무슨 적? 취득. 근데 취득은 두 개로 나온다, 거기. 무슨 적 취득과? 원시적 취득과. 됐습니까? 원시 취득과. 원시적 취득과 승계적 취득. 자, 그러면 여러분, 요 기준이 뭐냐면은, 원시, 무슨 시? 원시. 무슨 시? 처음으로 취득. 어떻게 하면 처음 취득하노? 건물 어떻게 하면 처음 취득하노? 그렇지, 신축. 그치? 토지 같으면? 강이나 바다를 매립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무슨 축? 신축. 토지 같으면 매립. 뭐, 그런 게 없어도, 그지?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그래서, 요 원시 취득은 어떤 걸 원시적 취득이 나오냐면은 처음 취득하는 거 하고, 어떻게 취득하는 거 하고 처음 하는 거 하고 근데 단절됐다가 취득하는 것도 원시적 취득이라고 한다. 그럼 그 시험은 뭐를 가지고 잘 출제하냐 하면은 그거 세 개. 무슨 취득? 시효 취득, 선의 취득, 토지 수용. 그 세 개를 가지고 잘 출제한다. 그거는 여러분 근데 아까 저 요 원시적 취득은 어떻게 취득하는 거? 처음 하는 거 대표적인 거 아까 건물 무슨 축 신축 그 다음에 못했다가 단절됐다가 취득하는 거 그럼 여러분 보죠 요거는 앞에 소유자가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시효취득은 여러분 가쁜데 여러분 시효취득 취득쇼 글자 앞뒤 바뀌어도 똑같다 다시 시효취득, 취득시효 같은 말이다. 자, 근데 누군데, 갑건데 누가 어리 소유자인 것처럼 몇 년간 점유, 20년간 점유하면은 누구에게 소유권 인정한다? 어리에게. 그러면 요렇게 하는 거를 시효취득 또는 취득시효 같은 말 몇 년간 점유하면은 20년간 하면은 누가 어리 소유권 취득하는데 성질은 무슨 적 취득이냐면은 원시적 취득이다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적 취득? 원시적 취득인데 그럼 처음 취득하는 거로 보지만 절차상 여러분 우리 등기법에서는 여러분 등기법 할 때 아는데 요 시효 취득은 성질상 무슨 적 취득이지만 원시적 취득이지만 등기법에서는 요 갑으로부터 이전 받는 형식으로 취득한다. 그럼 여러분 갑이 이전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지. 그래서 여러분 실제에서는 취득시효는 거의 대부분 판결받아 가지고 등기한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자 그럼 다시 시효취득은 성질상 무슨 적 취득? 원시적 취득이지만 절차상 무슨 등기 형식으로? 이전 등기 형식으로 이전 받는다고. 그럼 이제 이걸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쇼치득은 성질상 무슨적 취득이다? 원시적 취득인데 단절됐다가 실질적으로 누꺼였지만 갑거였지만 단절됐다가 누가 어리 취득한다고. 자, 근데 여러분 또 하나 등기에서 여러분 건물 지었습니다. 등기해야 되잖아요. 등기부 건물 등기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근데 건물 지었다 신축했다. 무슨 축? 신축. 무슨적 취득? 원시적 취득. 그럼 자, 등기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처음 신축 건물 등기해가지고 아 신축해가지고 등기하는 거를 무슨 등기라고 하냐면 등기법에서 보존 등기라는 말입니다. 무슨 등기? 보존. 그럼 등기부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 등기부 소유권에 대한 등기부 개설하는 걸 무슨 등기? 빨리 보존 등기. 자, 그러면 신축했을 때는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무슨적 취득이니까 원시적. 그러면 여러분 취득시효도 성질상 아까 무슨적 취득, 원시적 취득이면 무슨 등기해야 정상이지만 보존 등기해야 정상이지만 등기법에서 이런 절차상 표시가 되는 공시가 되는 걸 중단 공시가 중단되는 걸 막기 위해서 무슨 등기 형식으로 이전 등기 형식으로 등기한다. 그럼 자, 그러면 이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취득시효는 시효취득 취득시효 같은 말. 취득시효는 성질상 무슨적 취득이지만 원시적 취득 무슨 등기해야 정상 보존 등기해야 정상이지만 성질상 보존 등기해야 정상이지만 절차상 무슨 등기 형식으로 이전 등기 형식으로 등기 받는다. 그 왜 뭐 됐다가 단절됐다가 취득한 거로 보고 무슨적 취득 원시적 취득. 그런데 이제 절차상 등기법에서는 보존 등기합니까 이전 등기합니까? 이전 등기 형식으로 되겠습니까? 끝. 되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요거고 시효취득하고 그 다음 선의취득. 자, 그 다음에 또 용어 하나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내용을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용어 기억한다. 용어 여러분 우리 법에서 선의하면은 몰랐다 밑에 있죠. 밑에 참고 저 밑에 있죠. 별 선의 뭐였다? 몰랐다. 무엇을 모르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선의. 알면서 하는 것, 이걸 뭐? 악의. 알았다. 그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다시. 여러분, 갑의 물건을 누가? 을이 빌려서 사용하다가 누구 것처럼? 자기 것처럼 병에게 팔아먹었단 말이. 자, 병이 소유권 취득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그냥 뭐 공부 안 하니까 모르겠죠. 예? 갑의 물건을 누가 을이 빌려서 사용하다가 누구 것처럼, 자기 것처럼 병에게 매매해가지고 병에 팔았다. 병은 취득하느냐, 못하느냐? 한다, 못한다? 한다 못한다? 한다 못한다? 두 부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몇 부류? 두 부류. 몇 부류? 두 부류. 네. 요게 동산일 때는 무슨 산? 동산일 때는 요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무슨 산에서는 동산. 그럼 자, 요 어른 권리자 무권리자? 무권리자지. 요 무권리자를 무권리자인 줄 모르고 누가? 병이 무권리자인 줄 모르고 소유자로 알고 매매했을 때 그대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선의 취득이다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취득? 선의 취득. 선의 취득은 어디에서만 인정하냐면 동산에서만 인정합니다. 무슨 산? 동산. 무슨 산? 동산에서. 근데 그럼 시험 문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 잘 안 나온다. 거의 안 나온다고. 지금 한 30번 시험 쳤는데 한 4~5번밖에. 근데 옛날에는 나왔는데 요즘은 근래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 무슨 산이기 때문에? 동산.
그래서 동산일 때는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무슨 취득? 선의 취득. 그럼 이 선의 취득은 그럼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자였지만 갑이. 그럼 을이 자기 것처럼 팔아먹었다. 병은 유학이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것도 선의 취득도 성질상 무슨적 취득? 원시적. 뭐 됐다가 단절됐다가 취득한 걸로 본다고. 그래서 이 선의 취득은 무슨적 취득이다? 원시적 취득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근데 자, 근데 만약에 이게 부동산이다. 무슨 산이다? 부동산이다. 근데 을이 서류를 뭐 해가지고 위조해가지고 등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병이, 근데 여러분 등기부에, 그럼 이 등기는 무효잖아요. 그지? 그럼 등기부에 무효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무효면은 갑은 언제든지 말소, 하거나 안 그러면 이전해서 찾아올 수 있다고. 누가 가지고 있을 때? 을이. 근데 병이 아 이게 등 요 등 토지가 마음에 들더라. 등기부 때 보니까 누구 이름으로 돼 있다? 을. 야, 너 거냐 하니까 자기 거 한다고.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주고 샀다고 해 가지고 등기했다. 누가 소유자? 갑. 왜? 부동산에서는 선의 취득 인정하지 않는다. 무효인 줄 모르고 사도 누가 소유자? 갑. 이 그래서 이 등기도 유효 무효? 무효. 갑은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무슨 취득을? 선의 취득을 뭐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갑건데 을이 사용하다가 을이 자기 것처럼 병에 팔아먹었다. 병은 그대로 유학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 무슨 산에서만 그렇다? 동산. 됐습니까? 그럼 부동산은 이런 선의 취득 인정하지 않고 갑은 한번 진짜다 끝까지 진짜. 그래서 어쨌든 선의 취득은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자였지만 갑이 을이 자기 것처럼 팔아먹었다. 그럼 병은 취득하는데 뭐 됐다가 단절됐다가 취득한다. 그래서 선의 취득은 무슨적 취득? 원시적 취득. 이렇게. 그 다음 토지 수용도 성질상 원시적 취득. 그래서 그 세 개가 잘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원시적 취득은 다시 무슨적 취득은? 원시적 취득은 몇 가지다? 두 가지. 뭐 처음 단절. 특히 단절 가지고 잘 낸다. 세 개. 무슨 취득? 시효 취득, 선의 취득, 토지 수용. 그지? 그러면 요 선의 취득은 밑에 그 참고 있잖아요. 설명해 놨잖아. 그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을 무슨 취득? 선의 취득. 그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요 프린터 보고 있습니다. 요 프린터 요거. 선생님, 요거 없습니까? 어, 거기 다 있습니다. 그죠? 예.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승계취득 나왔습니다. 무슨 취득? 승계. 승계취득은 그러면 아까 원시적 취득은 기준이 뭐가 기준? 항상 원시적 취득은 처음 단절. 그지? 그 다음 승계취득은 타인의 소유권을 기반. 금방 보냈노? 요 승계취득은 타인의 무슨 건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다. 타인의 무슨 건을 기반으로 한다?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다. 그지? 뭐를 기반으로 한다? 타인의 소유권을 기반한다. 자, 근데 갑건데 누가? 을이 취득했습니다. 누군데? 갑건데 을이 취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을이 취득합니까? 이전. 제목 있죠? 항상 글자. 타인의 승계취득은 타인의 소유권을 기반으로 해서 이전 하면은 누구는 취득? 을은 취득하고 갑은 무슨 멸? 소멸. 이걸 이전적 취득이란다. 갑의 소유권을 기반으로 해서 항상 제목을 가지고 기억하려고 했는데 갑의 소유권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뭐 갑의 소유권을 기반으로 해서 을이 취득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 취득합니까? 이전. 그치? 그래서 승계취득은 이전 취득과 이전적 취득과 설정적 취득이 있는데 이전적 취득은 말 그대로 이전 갑의 소유권을 기반으로 해서 이전 받으면 갑은 뭐 을은 뭐하고 취득 갑은
소멸하는 거. 이걸 무슨적 취득? 이전적 취득. 자, 설정. 자, 누구 소유권을 기반으로? 갑의 소유권을 기반으로. 자, 병이 취득합니다. 병이 취득하는데 갑의 소유권은 요 이전적 취득은 갑은 무슨 멸? 빨리. 소멸, 어른 취득. 갑의 소유권을 기반 하는데 요 병은 설정 하더라도 갑의 소유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고 취득. 갑의 소유권은 그대로 있고 병이 취득하는 거. 이걸 설정적 취득. 설정적 취득은 어떤 게 있냐면은 무슨 물건의 취득? 제한 물건의 취득. 갑의 토지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취득하더라도 갑의 소유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뭐 받을 뿐이다? 제한 받을 뿐이다. 다시, 갑의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전적 취득은 이전 받음으로써 갑은 무슨 멸? 빨리, 소멸. 그럼 갑의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병이 설정하더라도 갑의 소유권은 뭐 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뭐 받을 뿐이다? 제한받을 뿐이다. 무슨 물건의 설정? 제한물건의 취득.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뭐, 취득, 병이 취득해도 갑의 소유권은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치. 제목에 답이 있는 거지. 막 이렇게 하면 그 어떤 선생님은 갑이 어리 어쩌고저쩌고 뭐 해가 할 때는 옥 해도 기억 안 된다. 근데 요 제목. 돌아가고 있습니까? 선생님 띵해 이러면 안 되네. 되겠습니까? 예. 네. 다시 승계적 취득은 타인의 무슨 권을 기반으로 한다? 소유권을 기반으로 됐습니까? 기반해서 이전 받음으로써 준 사람은 무슨 멸? 소멸 하고 이건 취득. 요거는 준 사람은 소멸하지 않고 제한만 받을 뿐이다. 이건 무슨 적 취득? 설정적 승계. 설정적 취득.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전적 취득은 다시 한정된 부분을 이전받는 것을 무슨 승계? 특정 승계. 한정된 부분을 이전받는 것을 무슨 승계? 특정 승계. 전부 이전받는 것을 무슨 승계? 포괄 승계. 그럼 그 특정 승계는 어느 거? 매매, 정려, 교환. 그지? 왕창 전부. 무슨 부? 전부. 그걸 무슨 승계? 포괄 승계. 어느 거? 상속. 포괄 유정. 회사의 합병. 그럼 거기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는 어느 거냐 하면 포괄 승계 시험 문제 꼭 세 개. 그걸 일명 다음에 많이 써먹습니다. 상속류. 무슨 류? 상속류. 무슨 승계? 포괄 승계. 그치? 포괄 승계. 좀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취득에는 무슨 적 취득? 원시적 취득과 승계적 취득인데 원시적 취득은 기준 처음 단절, 승계적 취득은 타인의 무슨 건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전 받는 거와 설정하는 거. 뭐 받는 거와? 이전 받는 거와 설정 받는 거. 이전 받는 거는 이전 받음으로써 한쪽은 취득하지만 준 사람은 빨리 소멸. 그렇지. 설정적 취득은 타인의 소유권을 기반으로 해서 취득했는데 권리를 준 사람은 소멸하지 않고 뭐 받는다? 제한 받을 뿐이야. 오케이. 잘하고 있다. 예. 그렇게 기억하면 이어집니다. 그 다음 포괄 이전적 취득에는 이전 받는데 두 개. 한정된 부분을 이전 받는 걸 무슨 승계? 특정 승계. 전부 이전 받는 걸 무슨 승계? 포괄 승계. 아우 잘합니다. 그 정도 하면 뭐 만족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변경 들어갑니다. 무슨 경? 변경. 변경은 몇 개 있습니까? 세 개. 뭐의 변경?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렇게 몇 개 있다? 세 개. 그죠? 변경은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이거 공부할 때 어려웠다 했거든. 근데 어렵지 않다. 아까 뭐만 확실히 알면은 기준. 무슨 준? 기준. 기준. 선생님이 헷갈려요. 왜 헷갈립니까? 기준이 안 정해지면 헷갈린다. 그럼 갑과 을은 대등한 사람인데 누구를 기준? 갑. 의사표시에서는 갑을 무슨 자? 표자라고 그러고 대리에서는 갑을 뭐? 본인. 또 다른 데에서는 갑을 급여자.
막 이런 식으로 막 변하거든. 그때는 항상 이게 기준이 어디냐. 근데 원시적 취득은 기준이 처음 단절. 승계적 취득은 타인의 무슨권을 기반, 소유권 기반 해서 이전 받는 거와 이전 받으면은 준 사람은 무슨멸, 소멸, 설정적 타인의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는데 준 사람은 소멸하지 않고 뭐 받을 뿐이다? 아웃! 그러면은 제일 좋아하는 게 시몬스 침대. 무슨 침대? 와. 선전할 때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 하지 않는? 거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에는 세 개가 있다. 뭐의 변경?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렇게. 여러분, 앞으로 아까 주체에 넘은 사람, 권리자. 여러분, 권리자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노? 소유자가 있잖아요. 그지? 여러분, 소유자 어떻게 하면 바뀌노? 그렇지. 이전. 그지? 갑에서 을이 소유자가 바뀌었다. 어떻게 하면 바뀌노? 이전. 그래서 주체 변경은 전부 다 이전적 승계와 뭐하다? 동일. 이전적 승계, 이전적 취득, 뭐 같은 말이다. 무슨 적 승계? 이전적 승계, 이전적 취득과 뭐하다? 동일하다. 예. 그래서 이전적 승계, 이전적 취득은 뭐의 변경? 주체 변경. 권리자 어떻게 하면 바뀝니까? 이전. 주체 변경 어떻게 하면 바뀝니까? 이전. 권리자의 변경 어떻게 하면 바뀝니까? 이전.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 갑니다. 내용의 변경은 요거는 이전적 승계와 동일하고 요 내용의 변경은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이 있는데 양적 변경은 어떻게 하는 거고? 갖다 붙이는 거. 간단하게. 갖다 붙이는 거. 무슨 부? 첨부. 첨부에는 부합, 혼합, 가공. 여러분, 부동산에다가, 부동산에다가 동산 갖다 붙이는 거. 이걸 부합이랍니다. 밑에 해설 있죠? 부합. 토지에다가 부동산 하면 아까 대표적인 건 뭐랬노? 토지에다가 동산을 갖다 붙이면 계속 얼퍼라 뭐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성질이 변하지 않으며 식별 가능한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부합. 그럼 여러분 토지에 아무리 갖다 붙여도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섞이지 않고 성질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부합. 호라는 원료와 원료를 섞어서 다시 뭐? 원료와 원료를 섞어서 성질이 변하고 식별 불가능한 거. 이건 뭐? 호나. 시험 문제 나오겠습니까? 와, 동산이니까. 그래, 시험 문제 나오면 요 부합만 나온다, 부합. 순수하게 적용되는 동산에는 안 나온다고. 됐습니까? 요거는 동산과 동산 해가지고 뭐 한다? 섞여가지고 식별 불가능한 거. 뭐한 거? 식별 불가능한 거. 이건 뭐? 호나. 가공은 동산에다가 뭘 간 거? 기술. 한 거. 이건 무슨 공? 가공. 되겠습니까? 그럼 양적 변경은 뭐? 여울 것도 없겠죠? 안 나오겠죠? 그제? 양적 변경은 다시 양적 변경은 어떻게 하는 거? 갖다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짱 중요. 질적 변경. 시험 문제. 나왔다 질적 변경, 성질의 변경. 여러분 대물 변제는 무슨 변제? 여러분 돈 갚는 걸 아까 뭐랬노? 돈 갚는 걸 뭐랬노? 변제. 돈 갚는 걸 뭐랬노? 변제. 뭐로? 물건으로 대신 갚는 거. 돈이 뭐로 바뀌었노? 물건.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여러분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방송통신대 선생님 방송통신에 졸업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무 관계 없는데 아까 1학년 때 공부하는 방법 되잖아요. 그러면 3학년, 4학년은 모르는 거 해도 할 수 있다고. 왜냐면 책 있잖아요. 안 그러면 거다 끼 맞추면 된다. 법과목은. 끼 맞추면 거의 99%, 98% 맞아 들어간다고. 어디에다가? 제목. 제목에다가 내가 막 맞추면 된다. 책을 내 머리에다 맞추면 안 되고 책을 내 머리에다 맞추면 되는 게 아니고 내 머리를 어디에다가?
그렇지. 그게 시험에 합격하는 지름길이다. 그 어른들을 제가 대상으로 강의를 해보면 어른들은 막 내 머리에다가 책을 끼 맞추거든. 아, 선생님 법이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자기 머리에다가 맞추는 거지. 그러면 그 어떤 데 굉장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떨어지거든. 왜냐면 내 머리에다가 책을 맞추니까 내 머리는 이게 시험하고 안 맞다고. 어디에다가? 그렇지. 책 맞다 무조건. 책에다가 어디에? 내 머리에다가 맞추는 거지. 변제, 뭐 하는 거? 갚는 거, 뭘 갚는 거? 돈. 돈이 뭐로? 물건으로 대신. 돈이 뭐로 바뀌었노? 물건. 돈이 뭐로 바뀌었노? 물건. 뭐의 변경? 성질의 변경. 돈이 뭐로 바뀌었노? 물건. 대물 변제하고, 요거 잘 내는데, 무슨 배상? 손해배상. 여러분, 자, 여러분, 그지? 여러분, 갑이, 을에게, 됐습니까? 1억 주고, 갑이 을에게 1억 주면서, 갑이 강사다. 1억 주면서 뭐 해주세요? 강의해주세요. 했다고. 얼마 주고? 1억 주고. 뭐 해주기로? 강의. 근데 을이 강의를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그걸 뭐라노? 채무불이행위를 했잖아, 그지?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요 1억 주고 갑이 을에게 뭐 해주세요? 강의해 주세요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무슨 건? 채권이라 했잖아, 그지? 뭐 해주세요? 강의해 주세요. 여러분 수강료 내고 뭐 해주세요? 강의해 주세요. 그것도 채권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강사가 강의를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채무불이행 하면은 그러면 계속 그러면 안 해주는 사람을 잡고 강제로 강의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강의 안 해주려면 뭐죠? 돈 줘. 무슨 배상? 손해배상. 강의 대신에, 행위 대신에, 행위가 뭐로 바뀌었노? 돈. 그래서 손해배상은 질적 변경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나오면 무조건 무슨 변경이다? 질적 변경이에요. 자, 채권자는 뭘 통해서, 채무자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이익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뭐, 강의해 주기로 한 채무가 있는데, 강의 안 해주면, 행위를 안 하면은, 뭐로 만족한다, 빨리? 돈. 그래서, 손해배상 나오면 전부 다 무슨 변경? 질적 변경.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대위? 물상 대위. 잠깐 쉬었다고 합니다.